검찰 네. 통신 사찰 문제. 방 기자님은 통신 사찰 문제가 아니죠? 왔다 갔다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요, 저도 그 통신 그 기록조회 당했죠. 예, 조회 당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강 기자님 주변 사람들도 다 받았겠네. 통화한 사람들. 예, 일단 저희 그 뉴탐사 직원들, 특히 취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았어요. 근데 뭐 토론되면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 뭐 있을 게 없죠. 아. 네. 근데 이건 지금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뭐 대략 지금 한 뭐 추산을 한 3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3천 명이고 네. 거의 이제 가지치기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김승원 의원이 저희가 그저께 출연했었는데 네. 자기도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첫 번째가 아니었대요. 두 번째가 한 사람에서 연결돼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몇십만 명 처음에 18만 명 이러다가 카톡은 또 570만 명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저도 이게 압수수색을 이제 좀 뭐 좀 당해가지고 제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굉장히 특수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제 그 휴대폰에 이제 등록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 한꺼번에 화면에 다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 하늘의 하늘의 별처럼. 제가 그 가운데에 있고 네. 제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화면에 쫙 펼쳐져요. 아, 그 가운데 있고 쫙 네. 거기서 딱 초이스하면 되네. 그냥. 거기서 이름들이 쫙 써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그 통화 횟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통화 횟수에 따라서 제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이제 제 주변에 포진합니다. 아, 되지. 그러니까 강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친한 그룹, 중간 친한 그룹, 덜 친한 그룹, 어쩌다 한번 통화 통한 그룹 이렇게. 예. 강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맥도가 한눈에 파악이 돼요. 이야. 예. 이걸 본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저는 그걸 봤어요. 네. 그럼, 아, 이거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섭더라고요. 과학수사예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2022년 제가 그걸 경험한 게 9월 달, 아, 8월? 아, 금고협의, 금우협의였는데 2022년 취임 이후네요. 그렇죠. 취임 이후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저 말고도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제 행해졌다. 강 기자님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네. 쟤네들이 봤을 때 주범. 그렇게 걔네들이 네. 다 그런 그림표를 그렸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을 다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요주인물이나 이제 불편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협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조지 오웰 1984에 예. 나오는 그 예, 예. 이 빅브라더가 예, 연상이 됐는데 사실은 1984도 보면은 이 빅브라더는 모든 국민들을 다 사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보를 다루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그 빅브라더 제국에서 그 제공되는 그 언론 뉴스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네. 그냥 기계처럼 예, 예, 묵묵하게 예.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사찰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짜라고 하는 걸 그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전부 다 진짜 뉴스로 이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정부의 예측이 틀렸어. 그러면 예 당시에 예측 발표할 당시에 기사를 찾아서 그 기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체하고 맞게 바꾸는 그런 이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예, 쭉 그 모니터링을 24시간 네. 사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통신 조회를 당한 사람도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언론 통제에 이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지 않는 네. 요주의 인물들 대상자들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학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저는 광범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밀하게 예. 그러니까 안티그룹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룹으로. 그렇죠. 그룹으로. 야, 강 기자님 주변에 전화 자주 하는 사람이 네. 똑같은 놈 아니야? 네. 예를 든다면 네.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완전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버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은 이제 네. 압수수색해서 포렌식까지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데이터를 그 검사가 이거를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네. 그 보관할 것인지 전부 다 보관할 것인지를 검사가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통신 조회를 해서 수사에서 사용되지 않은 통신 조회 결과들도 네. 검사가 판단하면 그대로 디지털 캐비넷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에 통신 조회 당했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내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하는 거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 봤을 땐 진짜 무섭겠네요. 무섭죠. 정치인들 네. 언제 갈 수도 있는 거네 이게. 네. 과거에 뭐 검찰 캐비넷이 아니라 검찰 데이터에 자기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협을 느끼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네. 통제 수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제 예. 어떤 게 있냐면은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저의 이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다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요. 경찰에서. 그래요? 그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경찰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강진구가 모범 사건으로 우리가 수사 중인데 강진구가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등록한 차량 번호는 어떻게 되고 제 차량 번호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 번호까지 그리고 그 가구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몇 시에 강진구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강진구가 들어오는 CCTV 며칠서부터 며칠 사이 CCTV를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경찰에서 그럼 가서 보여주고 이 일을 영장 없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저의 동향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D-Day를 골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의 그 이 작전이 펼쳐지기 직전에 동향 파악,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한 동향 파악들은 영장 없이 이루어져요. 아주 고도화, 정밀화되어 있네요. 네. 과거 같지가 않군요, 완전히. 네. 발달된 그러니까 너무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난 뒤에 예 아신 게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뉴탐사의 여 기자 이제 권지현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그 들고 있었던 그게 왜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뭐 압수수색하는 그 수사관들이 권지현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왜 어제 들고 왔었던 무슨 색 백 이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공기 잡다가 알아서 찍은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들었던 핸드백, 예. 이 색깔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찰이 들었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안 해줄 리가 없겠죠. 네. 하지겠죠. 해주겠죠, 당연히.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저 말씀 좀 들어보죠. 그 김영철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리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상당수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수 녹취록을 원래 처음 취재해서 보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좀 요약 정리만 좀 해주시죠. 장기수 녹취록에 얽혀있는 검찰들의 행태들. 네. 김영철. 예. 그 장시호 녹취 파일은 이제 장시호가 이제 특급 도우미로 특검의 이제 특급 도우미라고 네. 알려졌잖아요. 근데 예. 이 장시호가 그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특검에 소속돼 있었던 검사들하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면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스타 검사. 그게 김영철이죠. 네, 예, 그 김영철. 그게 뭐 장시호가 왜 김스타라고 했는데 내가 스타로 키워주고 싶어서. 띄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인들한테. 근데 김영철 검사하고는 굉장히 그 선을 넘는 이 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그 1300개가 넘는 녹취 파일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자신이 이제 피의자하고 검사로 만났었던 사람을 이제 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예, 그런 그 사적인 예. 뭐 불륜이 이제 어차피 뭐 범죄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런 사적인 만남을 계속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네. 일단 문제가 좀 있고 아 근데 불륜 뭐 그래 뭐 그렇죠 그러나 네. 그것이 검찰의 어떤 그
조사라든가 네. 공소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회유 네. 아니면 모해 위증 교사 네. 이런 네. 거에 이용당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검사하고의 불륜 그다음에 현직 검사들하고의 친분 관계를 입증하는 거 외에 가장 심각한 거는 장시호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사들로부터 그 위증 교사 예. 압력을 받았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강기재님 녹취록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사들이 장시호 씨에게 그 너는 집행유예를 풀려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굉장히 멘탈이 털렸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날 이제 네. 본인의 주장에 녹취 파일에 따르면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그 자기를 위로해 주면서 약도 주고 뭐 그러면서 그 일주일 뒤에 그 특검 중요한 공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에 대한 아. 공판을 앞두고 있었고 거기서도 역시 장시호 씨가 핵심적인 증인인데 그 검찰 입장에서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니까 아 계획이 망가졌구만. 예. 그러니까 수없이 장시호 씨를 달래가면서 예, 상당히 본인 표현대로 따면 상당히 산더미 같은 자료를 주면서 예. 외우게 했다. 아...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외워가지고 그 재판 당일날 갔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예. 뭐 하긴 했나요? 그때? 예, 그때 증언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 그 당시 그 언론 보도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 녹취 파일을 보면서 다시 주목하게 된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네. 그 보도에 보면은 장시호 씨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녹취 파일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 법정에서 이재용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울었고요. 네. 울어서 제대로 신문이 진행이 잘 안 될 네. 정도였었고 그리고 간간이 증언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검사들 보면서 이게 맞나요? 라고 검사들 상대로 물어봤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내가 왜 온 게 맞냐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답변을 하다가 오.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언론기사 스케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검사들이 검사석에 앉아 있던 검사들이 그 입 모양 있잖아요. 예. 입 모양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고 이게 그 당시 언론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의 해프닝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네. 지금 이 장시호 녹취 파일하고 맞춰보면 이게 네. 바로 실질적으로 유증교사가 실행에 옮겨졌음을 강력히 보여주는 증거로 저는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 파기환송까지 됐잖아요. 네. 이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뭔가 사법적인 거래 딜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강력한 또 증언도 나옵니다. 그 녹취 파일. 그게 프로포폴입니까? 예, 네, 그게 프로포폴인데 장시호 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재용 부회장도 자주 온다고 하고요. 그 네. 이재용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그걸 장시호가 봤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김스타 검사도 알고 그래도 전해졌는데 그 당시 김스타 검사는 이재용 공소유지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용에 대한 이제 그 사법 처리를 놓고 그 검찰 내부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뭐 계속해서 이재용은 그 원칙대로 우리가 구속해서 실형을 살게 해야 된다는 바 뭐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온건파들 간에 이렇게 사실은 좀 권력 투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 그 김스타 검사는 이재용을 구속 실형을 선고하게 해야 되는 공소유지 팀장을 맡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철 검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네. 이재용을 사실상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중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했어요. 어디다가요? 야, 삼성에? 삼성에서. 삼성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더 이상 이재용이 그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지를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선처해 주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한 거구나. 그 노골적으로 사실은 그 드러낸 건데 예, 예.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 프로포콜 이 마약 투약은 준법 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벌어진 범죄예요. 네? 빼박이네. 그거. 빼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 장시호 입장에서는 이미 특검 그 수사 당시에 자기가 이재용한테 한번 칼을 꽂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재용을 또 배신해야 되는. 그 본인의 표현으로는 이제 네. 후다 이제 좀 더 조속한 표현이긴 한데 후다를 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후다를 까는 일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난 이러다면 삼성하고 적이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심스타 검사한테 제보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걸. 그게 2020년 10월 달이에요. 네. 언제 제보를 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한 그날. 뭔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그날 장시호가 뭔가 삼성 차원에서의 뭔가 이 조직적인 뭔가 대응 이걸 감지했는지 아 이거는 이제는 내가 삼성보다는 김스타 검사 쪽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그러니까 녹취 파일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다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아 이제 내가 김스타한테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재용의 마라포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그럼 바로 직후에 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수사는 언제 들어가냐면 예. 이재용이 결국은 그 다음에 2021년 2월 달에 예. 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요. 예, 아 실형 받아요? 2년 6개월인가 실형 선고를 받죠. 그 실형 선고 받은 이후에 이 마약 수사는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이재용 교도소에 가서 그 모발 채취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검찰들 입장에서는 이 정정당당하게 네. 공소 유지가 아니고 결국은 그 이재용 쪽을 압박해서 뭔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판을 그 지켜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왜 그런지 너무나 삼성 변호인단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우와.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는 의문이 풀렸다 이거. 아... 네. 그리고 이재용은 결국은 이제 실형 선고 받는 대신에 이 마약 범죄는 이제 그래도 아주 봐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형 선고하고 난 이후에 마약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 약식 기소로 아... 네. 정리했구만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프로포폴 마약 투약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문란한 행위가 수반이 됐는데 네. 그 부분들은 다 빠지고, 다 빠지고 그냥 단순한 마약 투약, 프로포폴 투약으로 해서 약식 기소하는 걸로.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정식 재판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요. 그럼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프로포폴 하게 되면 여성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몇 달 후에 네. 8.15 광복절 사면으로 이제 가석방돼서 풀려나옵니다. 검찰 권력하고 자본 권력 간에 네. 그리고 간에. 예, 장시호 씨는 그 이재용이 2월 달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을 때 네. 실형 선고를 받을 때 그걸 예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가 김스타 검사한테 들었던 그림은 이거야. 그냥 이재용 구속하고 한 6개월 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저기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하는 거. 이 녹취록에 나온 걸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정리하셔서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건의 핵심 그 개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검찰과 유증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적인 사법거래 딜이 있었고 예, 그 녹취 파일들이 그 이후에 있는 여러 언론 보도들하고 맞춰보면 상당 부분은 이제 그게 일치하는 내용도 있다. 핵심은 사법거래일 수도 있겠네. 사법거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사법거래고 그리고
뭐 이 엄청난 사법거래 관련해서 제가 삼성 쪽에도 반론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담당이 삼성, 당의 삼성의 이제 그 이제 언론 홍보 담당 예. 그 임원이 제 대학과 후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모 일간지 기자 출신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더니 그 아 이거 좀 형님 그 좀 문서로 정리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제 질문 요지를 이제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네. 그 삼성에 정식으로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 네. 예, 그 삼성 담당 임원이 그 뒤로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제가 저 방송에서 프로포폴 마약 투약뿐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의 예, 모든 진료들이 끝나고 주간 시간이 아니고 다 문을 닫고 난 이후에 그 이재용 회장이 그 굉장히 삐에로 분장을 하면서 분장을 하고 외부 알아볼 수 없게끔 들어와서 그 여성들과 굉장히 그 좀 불난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해명해야 될 사안인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포기했습니다. 네. 야, 이게 너무 조용하게 묻혀갔는데 이게 다음 주 14일 날 청문회 때 글쎄 말, 그 얘기... 얼마나 이제 이게 자세하게 다뤄질 수 있을지 장시호는 안... 불출석하는 모양이던데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겠죠. 나올 수가 없죠. 장시호 씨. 그러나 그 녹취록 풀었던 그 증인은 나오는 것 같아요. 녹취록 풀었던 증인이나 아니면 그 장시호 씨하고 그 또 같이 감옥에 수감돼 있었던. 맞아, 맞아. 예, 그 바로 옆에. 옆방. 예. 예, 거기가 이제 핵심 증인인데 거기는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 어느 정도. 예, 그래도 청문회에서 그 예.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하여튼 뭐 적극 검토하는 것 같아요. 예. 강진구 기자님께서는 참고인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도 뭐 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글쎄 뭐 아직까지는 뭐 통보는 없는데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저희는 협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하여튼, 장시호 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장시호가 네. 나오게 되면 사실상 다 게임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안 나오니까 이제 네.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 네. 측에서는 아마 네.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책을 세우는 거죠. 네,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김영철 검사하고의 불륜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유증교사하고 사법거래. 사법거래네, 핵심이에요.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증인 신청을 했던 걸로 안 했나? 아, 안 한 거. 아, 최선호가 안 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간에, 목요일 날이 아주, 자,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죠, 뭐. 네, 네. 예. 너무 다 하면은 14일 날 재미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네. 핵심은 사법거래 딜이다. 네. 예, 그거라고 정리를 하고. 경찰 조사는 몇 번 받으셨어요? 검찰 조사는 너무 여차례 받으셨어요. 경찰 조사는 몇 번은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예. 그냥 제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불러요? 불문 나가시고 예, 불문 나가시고. 삶의 일부로. 소송도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세 가지 찾아봤는데 예. 여러 가지 소송이 있지만 첫 번째가 청공한테 네. 소송을 당하셨는데 이건 명예훼손행위입니까? 근데 이건 무죄로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천공이 그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천공이 이제 저를 하나 고발한 게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무혐의가 아니고 결국은 다 기소가 돼가지고 예. 예, 무죄가 선고됐죠, 무죄가. 천공이. 아, 하나는 이제 천공이 직접 고발한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천공의 2인자인 이제 신모 씨가 있어요. 예, 여자. 예, 천공 인터뷰할 때마다 예, 바로 옆에 예, 붙어 있는 예, 그 여자분이 이제. 천공 그쪽에 2인자 분이신데 네. 그 천공 이제 2인자 분이 저를 기소했던 거 천공하고의 불륜 사실을 제가 보도 간통 두 사람이 간통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천공은 자기가 예, 공인이라고 하는 건 공인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신경혜 씨를 내세워서 고소를 했는데 이제 신경혜 씨는 나는 공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 무슨 사실을 적시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애당초서부터 좀 기획수사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경찰이 한번 무혐의로 결정을 떨군 걸 경찰이 재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아, 강 기자님에 대한. 예. 그래서 경찰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불러서 30분 만에 그냥 조사 끝냈던 사안들을 경찰이 다시 검찰이 검찰이 예, 다시 재수사하고 예. 해서 제가 다시 불러가서 조사를 받고 그때 이미 경찰이 이제 저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설령 이게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식 기소하면 되잖아요. 구약식 하면 되잖아요. 벌금형사 이거를 구공판이라고 하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압박이지 뭐 완전히 네. 얼거맹이를 하는 거지. 예, 징역 1년까지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네. 천공이 파워가 대단하네요. 자기 불륜 보도한 거 갖고서 네. 사실 적시했다고. 예, 예, 예. 야.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거는 이제 천공의 전과 17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 이제 보도한 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제가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다른 이제 우리 동료 기자가 취재해 왔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출연해서 이제 예. 그 보조 진행자로서 이제 코멘트하고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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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 검찰이 구형을 예. 직접 취재했던 기자는 징역 8개월 예. 그리고 저는 옆에 보조 진행만 했는데 예, 징역 10개월 왜? 그러니까 그게 쉽지 뭐. 그러니까 애당초서부터 저를 노린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걸 그냥 너무 역없이 드러낸 거예요.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판사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서부터 재판 열릴 때부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난 유죄 선고할 거라고 하는 그 심증을 너무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요? 예. 판사가?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징역형 선고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선고되기 하루 전에 이제 그 신경애, 천공의 이인자인 신경애 씨가 관련된 사건이 먼저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네. 거기서 제가 무죄가 선고되면서 뭐 사안이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한다든지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다르게 볼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선고된 재판에서는 천공을 공인으로 보기 어렵고 네. 그리고 그 이거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징역형 선고가 안 되고 그냥 벌금형으로 벌금형으로 만들 벌금이 좀 셌어요. 벌금 5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는 했는데 아침에 없는 주철님에 예. 그래서 항소는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는 뭐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다시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럼요. 예, 언론사 보도가 내가 천공하고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그렇지. 아닌데 무슨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그게 하겠습니까? 포인트더라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예. 네가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예. 이게 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물어볼 게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를 아냐 개인적인 원한 관계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 총공이 뭐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걸 그렇고 제 관심 되는 게 청담동 술자리인데 네, 네. 이게 최근에 와서 좀 바뀌고 있죠? 소송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예. 이제 검찰 수사가 검찰 수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술집 주인 이미키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있고. 네. 한동훈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가거든요. 많기도 하다. 네, 근데 뭐 쟁점은 다 같지요. 네. 기본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네. 대통령과 한동훈이 그 참석한 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왔냐 안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술집 주인이 이제 이미키 씨, 우리 술집에 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한 이미키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선고가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 보도를 이렇게 허위 보도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고 아 재판부에서요. 네, 이거는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날의 행적을 밝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입증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요? 한 5억 정도의 손배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그거 기각했고, 네. 그러면 영상 삭제 신청도 청구도 기각했어요.
그래서 100%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유탄사의 그 영상이 남아 있는 아직도요. 그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100% 저희가 승소했고 네. 지금 이제 8월 21일 날 그 한동훈 글쎄 말이에요. 시가 이제 제기한 10억 민사 소송이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21일 날 결심을 할 겁니다. 그날 이제 그날 그 부분도 저희는 한동훈 그 대표가 스스로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한 이미키시 소송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키시 소송에서도 결국은 패배했던 이유는 그쪽이 지었던 이유는 한동훈 대통령 당사자가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동훈은 왜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겁니까? 그 네. 이유를 저희도 모르겠어요.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밝히기 위해서 아우팅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예, 그날 한동훈 장관의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네. 아니면 수행기사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그렇지. 예, 이제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네. 법무부에서 비공개. 그 비공개. 법원에서 제출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냥 비공개. 법원에서 요청까지 했는데, 비공개요? 비공개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저걸 못 준다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날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 그 타워 팰리스에는 그 입출 시각이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카드를 찍어야 그 입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카드가 되는 순간 입출입 시각이 다 표기가 되고 제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 그거는 한 3년치 정도가 보관된다. 그러니까 2022년이잖아요. 그 네, 네.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한동훈 장관 쪽에 달라. 그 법원에 있으면서 그러면 법무부 쪽이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날 몇 시에 들어갔는지 관리사무소 통해서 한동훈 피고 원고 한동훈 쪽에서 그날 몇 시에 들어갔는지만이라도 입증해라. 근데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자기가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라는 어떤 가설이 확인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한동훈 장관 변호인 쪽에서는 왜 한 네. 장관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소송 건 거 아니에요. 네. 허위 보도라고. 네. 근데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게 뭐냐면 네.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인터뷰 자료 예. 이런 걸 증거 자료로 제시합니다. 여기 봐라. 대통령이 그날 안 갔다고 얘기하지 않냐. 예. 여기 봐라.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한테 그거 다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뭐야? 그 주장이 뿌리지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설마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 하겠냐. 그런가? 라고 하는 걸로 퉁치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8월 달에 이제 결심해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강진국 기자께서 그걸 뭐 승소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승소라고 얘기해야죠. 승소가 되면은 한동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형사가 남아 있는데 형사가 남아 있어요. 그럼 네. 뭐예요, 형사예요? 그것도 똑같이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도 네. 형사가 아 이번에 네. 있었지 뭐 시장님 뭐. 네, 근데 그 명예훼손 이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다가 네. 상당히 속도를 내다가 최근에 이제 제동이 걸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대신에 네. 검찰이 우리를 그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고 예. 그러면 그냥 그 기소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민사재판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이미 검찰이 수사해서 그건 허위보도라고 판단해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이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민사재판을 그 추정이라고 얘기하죠. 전문용어로는. 네. 연기시켜주세요라고 그런 소송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네. 일단 뭐 아직까지 검찰이 결론을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22년 10월 달에 고소가 들어갔는데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고 네. 그때 제가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한테도 아니 나는 의혹이 있으니까 계속 보도를 해온 건데 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러면 지난 그날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냐 안 왔냐. 그 확실히 안 왔다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예, 그렇게 안 왔다고 얘기를 해다오. 그래야 내가 이거 조사받고 나가고 난 뒤에 더 이상 내가 그 이 소모적인 의혹. 그렇지. 예, 그걸 내가 계속 제기하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는 단순히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의무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수집한 증거에 따라서 그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여기서 얘기해다오 먼저. 그랬더니 검사 왈 아직까지 저희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경찰 수사기관에서 지목했던 그날의 술집 장소. 네, 아 거기. 아. 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미키 씨 가수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업소라고 얘기하고 경찰은 도저히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없는 티켓이라고 하는 작은 술집에서 그냥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지인들 몇 명이랑 술 먹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건데 티켓 술집 여사장님이 최근에 저희 취재진한테 또 저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을 해준 게. 사실 그날 첼리스트는 안 왔다. 그 온 사실이 없는데 온 것처럼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나갑니다. 이런 저희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증언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싶어도 예,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동안에는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던 정가의 보도가 네. 첼리스트의 증언이었거든요. 네. 첼리스트가 다 내가 한 얘기는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첼리스트도 그 저희 그 가까운 지인에게 네. 사실은 언니나 그날 8시에 대통령하고 그 헌덕원 장관 있는 술자리 가서 연주했잖아. 그거 탄핵감이야. 이런 얘기를 한 녹취를 저희가 또 그게 새로운 입수해서 녹취록이죠. 5월달인가 네. 보도가 그러니까 지금. 첼리스트는 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얘기하고 또 지인하고 편한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첼리스트의 증언을 가지고 저희 보도를 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이쪽에서는 이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네. 8월 21일 날 결심 때 아니면 본인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 얘기하면 끝날 사안을 간단한 거죠. 예, 그걸 안 하고 대신 첼리스트를 지금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8월 21일 날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마지막 결심 때 근데 첼리스트가 과연 나올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네.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네. 경향신문에서 언제 나오셨죠? 제가 2004년 됐나요? 22년 4월 달 나왔습니다. 4월 그러면 3, 4, 한 2, 3년 되신 거네요. 네. 꼭 계실 때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험한 곳에서 네. 뭐 그때는 경향신문에도 많은 역할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사실상 저널리스트로서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 흔히 이제 레거시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레거시 언론에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 보면 그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들을 잡는 네. 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양식장을 버리고 가두리 양식장을 버리고 이제 그냥 바다로 나와야 된다. 진실이 살아 숨쉬는 곳에 나와서 취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비로소 밖에 나와서 네.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데 그. 경향신문의 제도권 언론에 있으면 어쨌든 굉장히 편하고 대우받고 예, 기자로서는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많은 정말 진실된 보도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어떤 제대로 취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사실은 이제 보도를 할 수 없는 네. 환경에 놓여야 된다. 그래서 이 진실의 바다로 지금은 기자들이 나아가야 될 때인데 네. 안타깝게도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 지금 제도권 언론들은 진실의 바다로 나오기는 좀 무망해 보인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 제도권 언론들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타이타닉 호처럼 봅니다.
본인들은 아~ 본인들은 의식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력 편주 안온한 타이타닉호에서 그냥 그 구명보트 하나 띄워서 탈출해 나온 나를 굉장히 위험하고 좀 불쌍해 보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밖에서 보니까 까라는 게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여전히 그 선상 위에서 알겠습니다. 배가 가라는 거를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뭐 조사받으시고 수사받으시고 또 뭐 고소다 등간에 뭐 금방 그게 다 끝나겠죠. 하여튼 이제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 네. 제 얘기는 윤석열 정권이 끝난다 이 얘기지. 네. 고생하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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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대한 언론으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주시기를 미안하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